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1포인트도 채안 남았네요. 동시호가 상황에서는요, 2200포인트가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2199포인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IT를 중심으로,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매수도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동시호가 진행 상황 계속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오늘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역시 우리 연구원님도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요거 가장 먼저 보시네요. 네.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 증시는 오늘 0.52% 상승 출발했었고, 그리고 그 상승을 견인한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또 기관까지 그 현물 순 매수 전환하면서 네. 그 상승폭을 좀 확대시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환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무역 합의의 그 이벤트가 가장 컸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국내 증시가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그 크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무역 전쟁이 더 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한국 그리고 대만을 이렇게 보통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더 언더밸류 됐다라는 그 시장 의견이 이렇게 컨센서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도 있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으니까 가장 먼저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심화될수록 가장 힘들었던 게 IT, 특히 반도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소식들이 완화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도 이쪽인 게 당연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국내 증시에서 가장 시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전기전자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그 경기 개선 전망들이 조금, 일단 한국 증시를 측정적으로 본다면, 올해 8월 달에 여름에 그 실적 추정치의 예. 바닥을 다졌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바닥을 쳤다, 뭐 보통 락 바텀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기에 대해서 그 매수세가 온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에 또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또 경기 개선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비관적인 그런 그 무역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그 반영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네. 정말 다운그레이드가 많았습니다. 뭐 IMF도 그랬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내년에 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등등 주요 기관에서 그 전망들을, 경제 성장 전망들을 하향 조정했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살짝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에 그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한몇 개월 전에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 네. 그 미국은 화웨이에 관한 그런 제재는 지속하고 있는 계속하고 것으로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무역 합의는 했지만 그래도 화웨이에 대한 언급은 한번 하지 않았었잖아요. 요즘에 그러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기업들의 이렇게 제재를 규제를 바꾸는 거죠.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해라라는 그 방침을 주는 거고,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어떻게 그 거래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이제 법적으로 화웨이랑 정부 기관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이제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담인 것이, 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공화당 그리고 뭐죠? 민주당, 민주당 예. 둘다그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무난하게 이렇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죠. 네. 그 무역 합의는 있지만 그래도 화웨이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고 그리고 홍콩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고 위구르에 대한 그렇죠. 이슈도 남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25%는 왔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절반은 아니군요. 예. 자, 지금은 어쨌든요, 연말로 다가오면서 호재로 보고 있는 그런 이슈에 더 반응하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도 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단계에서 일단 1단계는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2단계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1단계 무역 네. 협상 소식에 의해서 그좀 이렇게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미국이 그 농산물을 더 수출하겠다. 그리고 기존 관세 중에서 일부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12월 달그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는 취소하겠다. 이세 가지인 것 같은데 다른 뭐 환율 조작국에서 그 환율 조작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민감한 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행 절차라든지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법적화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2단계에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1단계는 의지만 이렇게 의지를 확인했고, 예. 서명을 하고 네. 2단계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하지만 그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좀더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제 그 무역 협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항상 낙관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관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서는 조금 비관론이 조금 더 컸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1단계 합의도 소식도 있으면서 약간 이제 비등비등해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합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정말 갈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한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년 전망이 달라지는 그런 시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1단계를 넘어서 2단계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되느냐. 항상 얘기가 막 네. 엇갈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해, 막 이러다가 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는 절차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좀더 명문화가 되고 이거 중국은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좀 구체화될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더 많이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군요. 보겠습니다. 동시효과상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는 아까 전에 2199선까지 올라가더니 일단 거기는 좀 무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24포인트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92.2 사이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6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650선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과 그리고 환율 흐름들 잠시 후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